안녕하세요. 29세 야의 연결족들이 41% 폭증했습니다. 평생 빚만 갚으며 살것 같답니다. 그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빚을 낸 탓에 그들이 짊어져야 될 빚의 굴레가 엄청나다라고 봐야 됩니다. 댓글들은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댓글들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댓글들도. 빚내서 집 사고 전세 들어가고 커플 만들어서 맛집 탐방 다니고 제주도 여행 다니고 스포츠 경기 다니고 주말마다 고속도로 막히고 밥은 해먹기 싫어서 매일 배달 오토바이 소리에 그 새벽에도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빚내서 골프 치고 다니고 빚내서 차 끌고 다니고 이러면서 나중에 바라는 게빚 탕감이라고? 빚 없이 한푼두푼 모으는 사람들이 호구냐? 대출 안 받은 사람들이 호구냐?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넘치는 거죠. 뭐, 댓글이,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평생 빚만 갚으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생인 거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렇게 빚쟁이가 된 거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배자라고 외친다. 근데 돈 무서운지 모르고 세상을 너무 쉽게 산 탓에 저렇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참 충격인 거죠. 20대가 주택 마련할 상황도 되고 예전에는 꿈도 못 꾸던 시대가 대부분이었는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줬는데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지금은 더욱더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세상인 같다라는 거죠. 부자가 왜 부자가 된줄 아느냐? 안 쓰고 아껴서 목돈 만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한다. 영업하면서 느낀 게 있는 사람들이 더 검소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부자, 50대 이상의 자수성가로 부자 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렇게 아끼면서 산다라는 거죠. 언론이고 부동산이고 건설사에 시행사에 전부 다 사기치느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 안 속은 사람들이 있냐 이런 얘기도 하죠. 빚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걸 알고 사용한다면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고 사용한 이들이 대거 힘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연결하지 말라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얘기했었죠. 공부도 안 하고 자발적으로 투자한 결과 각자 자기들이 그러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평생 빚만 갚아야 산다. 멀쩡하단 집값을 폭등시키고 청년들 연결적으로 만들어서 고통을 증가시킨 문재인과 그 일당들. 평생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 살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문재인 씨 고맙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문재인 정부. 제가 문재인 정부를 욕하면 어떤 이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을 연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맞죠. 말은 그렇게 했죠. 근데 행동은요. 건설사, 시행사, 그 관련 업계의 폐악질들을 묵인했죠. 방치했단 말입니다.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짓거리들을 그냥 내버려뒀죠. 전세자금 대출 한도 늘려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거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돈이 없어서 빌려서 집 샀으면 책임지고 빚 갚는 건 당연하다. 이율이 높아서 힘드냐? 그럼 빌리지 말든지. 이율 오르고 내리는 건 감안하고 빌려야 되는 거다. 연결족들이 무개념으로 빌려다. 집산 연결족들 빚 갚는 거 고생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누가 사라고 등떠민 게 아니다. 빚을 좋아하는 인생. 그대들이 80% 대출에 산 집이 당신들이 책임져야 될 짐이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불과 5년 전만 해도 집값이 5억원에서 중강남이 10억이었죠. 1억만 대출해도 월 100만원씩 꼬박꼬박 10년 갚아야 되는데 이상한 빚잔치로 그동안에 몇년 동안 5억, 7억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었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나라 빚을 무려 천조를 빚을 낸 문재인 정부. 청년들에게 빚지게 만들고 대출을 장려한 문재인.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한탕에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했던 게 본질이 아니었나. 한탕 실패한 거엔 동정도 안 간다. 평생 빚만 갚기는커녕 평생 할거다 하고 살더니 여행병에 걸려서 여행은 변질나게 다니고 주행차에 명품에 연휴 때마다 여행 다니고 밥값 맘먹는 브랜드 커피 디저트 잘만 먹더니 빚이 있어가지고 소비도 못 줄이더니 이제는 평생 빚 갚겠다고? 누가 만든 업보냐? 스스로가 만든 짐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빚이 1억이다, 2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빚은 다른 누군가가 덤탱이 씌운 게 아니라 스스로가 진 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절대로 빚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월급쟁이가 월급 받아 쓸 거 다 쓰고 월 100만원씩 30년 모아야 3억이 조금 넘는데 그것도 중간에 쉬지 않고 일해야지 가능한 얘기죠. 근데 4억 이상 되는 집을 빚내서 사는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하는데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빚내서 집 사고 차 사고 코인 주식 하다가 잘 되면 괜히 챙기고 안 되면 나라가 해결해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택도 아닌 소리라는 거죠. 본인의 선택인데 절대로 뭐 안쓰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의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마구 빌린 애들이 뭐가 불쌍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돈 없으면 방 하나에서 시작하면 된다. 요즘 20대는 40, 50대가 누리는 걸 다 누리려고 한다. 남들 3억 아파트 살 때 2천만 원으로 시작했어도 나이들이 비슷하게 사라지더라. 있는 사람은 젊을 때 투자로 다 날리고 없는 사람들은 분쇄에 맞게 열심히 모으니 비슷해지더라. 처음부터 다 가지고 시작한다고 거처에 가서 나보다 몇십 배 부자되어 있는 사람은 드물다. 아껴 쓰고 절약하고 수준에 맞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빚내서 마음껏 쓰고 투자한 사람이 부럽죠. 하지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질 소득은 많지 않은데 소비 수준은 저 천정부지에 있죠.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는 탈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9세 이하의 청년들이 빚이 41%가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투기에 빠져든 2030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주역들인데 미래가 좀 더 암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의 청년들이 빚쟁이로 전락해서 수십 년간 어쩌면 죽을 때까지 허덕이면서 일만 하면 살 것 같습니다.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하고 저 지하에서 저 아래에서 골방에서 숨죽이며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서 돈을 만들어서 금융권에 상납하는 금융노예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빚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살아가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대충 뭔가를 바라다가는 인생이 금방 골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번 뉴스의 댓글들은 참 무시무시합니다. 죽는 소리 하지 마라. 20대에 몇 억짜리 집을 산 사람들은 거의 초고액 연봉이거나 부모가 어머로 양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다. 갚을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끌로 인해 빚쟁이가 된 것들은 영혼이 없는 것들이라 인간이 아니다. 무관심이 상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